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문제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중학교 문제죠.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 요그 밑에 그림 있죠? 10, 10, 10. 에서 점 B, 여기 B가 있죠. 꼭지점, 모서리 여기 꼭점이 여기 딱 있는데, 꼭지점. 여기서 삼각형 밑에 요거 요거, ACF, ACF까지 길이. 여기서 저기까지 길이가 뭐냐?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요거 일단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10이야. 그럼 대각선의 이 길이는 x 얼마일까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x제곱은 어떻게 돼? 요거 제곱은 10제곱 더하기 10제곱 요거죠? 그죠? 그럼 x제곱은, 요건 10 곱하기 10, 100이죠? 이게 200이지, 200. 200이니까 x는 루트 200. 그래서 x는 루트 100 곱하기 루트 2니까 10루트 2가 되죠. 10루트 2. 자, 이렇게 이제 줄줄이 계산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45도잖아? 그럼 이 길이가 1이고 1이야. 왜 이것도 45도니까? 그러면 이거 제곱 해봤자 200개 안 되지. 이거 루트 쉬우니까 이건 루트 2야. 항상 이렇게 된다. 요 비율을 잘 기억해 줘. 그러면은 요거, 여기에다 루트 2만 곱하면 요거 되니까 10에 루트 2만 곱하면 x가 되는 거죠? 바로 나오죠. 이렇게 풀 필요가 없이. 시간이 절약됩니다. 자, 또 하나 알아둘 거,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정삼각형, 요 길이가 다 2, 2, 2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딱 자르게 되면은 요 길이가 1이 될거 아니야? 1? 그럼 여긴 정삼각형이 60도지. 그럼 요건 몇 도예요? 30도일 거 아니야? 그럼 1이고, 요기 길이가 2가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여기가 루트 3이 와야 되겠지? 높이가 루트 3.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4. 루트 쉬우니 2가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건 삼각비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이건 외우고 있으면 아주 좋다. 자, 60도일 때 제일 짧은 게 1이고, 제일 긴게 2고, 요 높이는 그 중간인 루트 3. 3이 아니고 루트 3이야. 3이면 2보다 길어서 안 돼. 루트 3이 1.732니까 1과 2 중간 정도 되겠죠? 1대2대 루트 3. 제일 짧은 게 1, 제일 긴게 2.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10이고 1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CF 길이가 얼마야, 이건? 이건 10루트2지? 그러면 요두개 삼각형, 아, 요 삼각형, 정삼각형, 일단 면적부터 구해 보면, 한번 봐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는 지금 10루트2야. 10루트2. 방금 여기 셌지? 10, 11 때 요거. 요거 10이고, 10이고 하니까 이건 10루트2. 요거도 10루트2. 요거도 10루트2.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몇 도? 60도. 그럼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90도로 딱 잘라버리면 요 길이는 뭐가 돼? 요거 반이 되니까 5루트2가 되겠지. 5루트2. 그렇지? 그러면 요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짧은 5루트2에다가, 자, 여기 1에다가 뭘 곱해서 루트3 곱했지? 여기다 루트3을 바로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는 높이는? 그렇죠. 5루트2에다가 루트3을 바로 곱해줘 버리면, 여기다 쓰자. 5 루트 2에다가 루트 3을 바로 곱해줘 버리면, 5 루트 6이 되겠죠? 5 루트 6.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5 루트 6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5 루트 6이야. 그러면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자, 정삼각형 넓이는 일단 삼각형이 2분의 1하고 곱하기, 자, 밑변은 10 루트 2 하고요. 곱하기 높이는 얼마야? 5루트 6 하면 되겠지. 5루트 6. 자, 그럼 요거는 요거 요거 하면 5 되니까 5루트 2에다가 5루트 6 서로 곱해버리면 5, 5, 25하고 루트 2, 6, 12인데 요거는 또 계속 되죠? 25 곱하기, 자, 루트 12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4가 2죠? 그럼 2 여기다 곱해버리면 50하고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나온다? 50 루트 3이 됩니다. 그렇죠? 50 루트 3.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보자. 일단 요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F야. 그 다음에 B가 이제 여기 있다 생각하세요. B가 이렇게.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정삼각형을 밑에다 이렇게 놓고, 저 B를 위에다 올렸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직각되는, 그죠? 이 길이가 바로
이거의 높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B에서 삼각형까지의 길이는 이렇게 내렸을 때 90도 되는 요걸 길이야 그래. 여러 가지 길이가 많겠지만 그건 안 되고 오로지 90도 되는 요것만 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우리가 H라 하자. 높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요놈 요렇게 하면 이거 사면체가 되죠. 자, 이거의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부피는 일단 U는 무조건 3분의 1이야. 뾰족한 거는 곱하기 자 밑에 있는 면적 밑넓이 그죠? 밑넓이 여기 50 루트 3 나왔죠? 50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자 높이 h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부피야. 근데 지금 요 h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이제 구할 수가 없고 여기 보니까 요렇게 된 거를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요놈이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요걸 높이로 생각해서 요렇게 한번 그려본다. 이렇게 90도가 되고 여기가 지금 B라고 생각하고요. F하고 C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삼각형이야. 자, 고개 위로 쭉 A까지 올라간 거지. 이렇게 쭉 A까지. 여기 A야. 그럼 이렇게 하면 요것도 뿔인데 여기가 밑변이 되겠죠. 이번엔 밑변. 그죠? 높이는 바로 요거 AC. AC는 10이잖아. 10. 그죠? 10. 그러니까 요 높이는 10이고. 그럼 요거 밑에 넓이는 얼마냐? 그 넓이는 여기다 따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거 10이고 요거 10이고 그지? 바로 요 정삼각형을 반 자른 거지? 그럼 10 곱하기 10 100이고 그죠? 그 반이니까 50일 거 아니야. 그럼 요거 50이죠? 자 그러면 요거의 부피는 역시 3분의 1 뾰족하니까 곱하기 자 밑변 높이는 아 밑변의 넓이는 50 밑면 높이는 10 요거란 얘기죠. 근데 요거나 둘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를 요걸 밑면으로 봤느냐 저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보느냐 따라서 요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온 거니까 어쨌든 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부피는 같아야 돼요. 자 그게 같으려면 요거하고 요거만 같으면 되지. 앞에 3분의 1은 다 똑같으니까 50도 털어버리면 요거하고 요거만 같으면 되겠죠. 10하고 그렇죠. 그래서 루트 3h가 바로 10이 되면 됩니다. 그럼 h는 10을 루트 3으로 나누고 여기서 루트 3을 아래로 이렇게 곱해서 유리화 시켜주자. 이렇게 이제 루트.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돼? 3이 되겠고 위에는 10 루트 3이 되겠죠. 요거. 그래서 바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간단한 비율 있잖아. 60도짜리, 45도짜리 비율 요런 거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요 부피 구하는 공식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길이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요런 기본 룰을 몰라버리면 일일이 다 계산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요번 60도 1대 2대 루트 3 45도는 1대 1대 루트 2 요거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